이거는 다양한 설이 있는데 뭐 물방울을 흉내냈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요. 그리고 천적들이 반짝이는 걸 싫어해서 이런 반짝거리는 물질이 있다라는 설도 있고, 그리고 또 가시들이 있어서 천적들 이렇게 잡아먹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. 이 화분에는 긴꼬리 제비나비 애벌레가 지금 크고 있는데요. 이렇게 천적들이 몸을 자극하거나 위협을 느끼면 머리 윗부분에서 냄새 뿔이 나오게 되는데, 방어물질 같은 것도 분비하면서 꼭 뱀 혓바닥 같이 생겼죠. 그래서 천적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서 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. 냄새 맡아보면 좀 지독한 향기가 납니다.